포천은 경기도의 어느 곳보다 관광 명소가 많은 곳으로 그 가운데 하늘다리와 비둘기낭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한탄강 지질공원 내 협곡을 가로지르는 한탄강 하늘다리는 이 다리를 오가며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다. 비둘기낭은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하며 폭포의 모습이 비둘기 둥지와 같다고 해서 비둘기낭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곳이다. 산정호수는 당초 농사를 위한 관계용 저수지였지만은 자연적인 호수로 변하며 주변 경관이 아름다워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네? 이 소리가 좋은 거야. 이게 가을에 낙엽 밟는 소리. 아하, 여기 단풍 잎진 봐. 여기 단풍 아주 포인트야. 산정호수를 뒤로 하고 귀로길에 찾은 곳은 양주에 위치한 회암사지다. 고려 때 창건된 것으로 알려진 회암사는 이성계가 이조 완국을 세우는데 일조한 무학대사와 자주 찾던 사찰로 경기도 양주 일대에 위치한 사찰 가운데 대규모 사찰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조 명종 21년인 1515년 유림의 억불 정책으로 불태워져 당시의 규모를 말해주는 광활한 사지만 남아있고 이 사찰의 역사는 회암사지 박물관을 통해 엿볼 수 있는 역사적 관광지다.